네, 안녕하세요. 최대충입니다. 제가 영상을 열심히 올리다가 이렇게 못 올리게 됐네요. 못 올린 이유가 지금 손이 이렇게 부상을 좀 당해가지고 화상을 제가 여기 손등 화상을 당했는데 제가 선생님 말안 듣고 막 딴짓하다가 결국 깁스까지 씌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언맨이 돼가는 것 같네요. 이런 제 상황 보고를 조금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영상을 올릴 거라고 굉장히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들어가지고 저희 가게 시제 5만 원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경찰 아저씨를 불렀죠. 근데 경찰 아저씨가 CCTV가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못 잡을 것 같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길래 저랑 있던 동생이 감식반을 좀 불러둘라고 했어. 고마워 성진아. 집안에서 지문 채취를 했는데 지문은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유전자 채취를 해서 갔습니다. 면봉에다가 막 발라가더라고요. 제 유전자도 입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가시고 그리고 나서 한 2주가량 있다가 범인이 잡혔습니다. 범인이 잡혀가지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검찰로 보내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반 정도 또 지나니까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검찰 측에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자 이거 저희가 범인이랑 합의를 볼 건지 아니면은 바로 이렇게 재판에 넘길 건지 저한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금액을 보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웬만하면은 저는 합의를 보고 끝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촬영을 하는 게 8일이니까 호감기 사태로 인해 가지고 12일이 돼서 청사님이 전화를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할지 그런 거를 얘기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로 됐고 일단 전반적인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또 알게 된 게 검찰 쪽에서 저랑 이제 개인 합의가 아니라 검찰 쪽에서 이제 대신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봐줄 수 있게 하는 그런 조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지만 일단 하여튼 거기서 잘 조정을 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정해 주신 대로 웬만하면 좀 가고 싶고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끼는 게 혹시나 장사를 하시다가 도난 사건이나 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경찰 아저씨가 말씀하시는 게 도난 당했을 때 최대한 빨리 경찰에 신고를 해 주시고 그 도난 당한 위치나 이런 거에 최대한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지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유의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힘든 시기에 장사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도 2021년도에 도둑이라는 것이 들 줄은 몰랐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도둑이 드신다면은 그렇게 대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요거 조금만 나오면은 음식 그 이번에 시즌 하던 거랑 그다음 제가 좀 요즘 궁금했던 거 그런 거를 토대로 그런 영상으로 조금 돌아오고 요게 좀 안 좋을 때는 제가 이상한 얘기들 조금 하는 영상 몇 개 올려서 그래도 구독자분들이 구취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최대충이었고요. 여러분 만수강하십시오. 다치지 마시고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돈도 최고.